사람은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길 원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훈훈한 덕담도 들려주고 조언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들려주는 좋은 의도로 들려준 덕담이나 또는 말들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잘못된 가치관 또는 잘못된 이상을 가질 수 있는 말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도 부모지만은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뭐 누구누구 뭐 요번에 뭐 전교 1등 했다더라, 아우 대단하더라, 또는 뭐 누구누구가 요번에 뭐 무슨 뭐 대학교에 합격했다더라, 또는 뭐 어떤 누구는 뭐 요번에 드디어 뭐 사법시험 합격을 했다더라, 누구누구는 이제 뭐 승진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 물론 칭찬이니까요, 또 좋은 또 얘기니까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칭찬을 받고 또는 좋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승진, 뭐 좋은 곳에 합격, 뭐 이런 것들, 또 뭐 상을 탔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평가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를 보통 사람들이 뭐 누가 잘했다더라, 아 참, 어, 성공했다라더라, 뭐 축하, 뭐 받을만 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게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단 그 외의 중요한 내용들이 대화의 소재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길 가다가 누구를 도와줬다더라, 누군가가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뭐 착실하게 뭐 열심히 하더라, 뭐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더라, 또는 누군가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더라, 남들을 위한 미덕, 공공을 위한 유익을 주는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칭찬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우수한 대학교, 학교, 뭐 직장, 취업, 뭐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 누구 잘 됐고 복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외에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죽었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군가는 뭐 열심히 해서 드디어 뭐 전교 드디어 뭐 중간 등수까지 올라갔어, 또는 누군가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뭐 하나님을 드디어 뭐 만나게 되었대,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잘 못 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자녀 본인에게 너 공부해, 너도 이렇게 성공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중으로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구나, 좋은 자리에 승진을 해야 되는구나, 높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것만이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다가 의사다,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가져서 월급을 내가 비싼 월급을 받지 않고 어제 험한 오지에 가서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순교를 한다라든지 꼭 의사가 아니라도 또 여러가지 뭐 고소득이 아닌 일반 직장을 직업을 일을 가지고서도 내가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해서 남에게 선한 유익을 끼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말 대화 속에서 많은 그 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사실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들을 들려주고 어떤 말들을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심어주는 것은 부모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사회적인 지위, 명예, 소득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남의 사례를 가지고 칭찬을 하고 또 이렇게 높이 인정을 해주고 하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내 것이 없어도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굳이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굳이 뭐 높은 지위에 있지 않고 높은 것을 이루지 않았지만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을 봤을 때 뭔가 큰 노력을 해서 이루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대화의 주제로 이끌어내거나 하지 않고요. 또 그걸 크게 가치를 부여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화려하지도 잘 않습니다. 대단히 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대화 속에 살다 보면 자기 자녀들 스스로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상대적인 자존감이 떨어지고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도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과 어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의 내용 중에 남이 잘된 사례 중에 세상적으로 뭐 명예 뭐 또는 지위 또 승진 합격 취업 소득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든지 칭찬하고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많이 주고받아야 될 내용들은 희생 헌신 그리고 자기 발전 자기 노력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뭔가 속에 뭔가 조금 이렇게 유익을 끼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주고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로 복을 받던 사람의 인생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와 관련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것들도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지에서 뭐 박노가 선생님처럼 또는 이태석 신부처럼 오지에서 아주 뭐 불행한 환경 속에서 분명히 충분하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지에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서 일찍도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온갖 병을 겪으면서 굳이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헌신해서 죽고 나서야 위인전에 나오고 위인책에 나와서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그전에는 과연 남들이 또는 그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많이 가치를 부여하며 대화를 나눴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나 이 모든 분위기가 세상적인 뻔한 지위라든가 명예 소득 이와 관련된 상승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해서 평가하기보다 복받았다고 평가하기보다 뭔가 남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의 가치를 많이 부여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더 고귀한 가치들, 인생 가치들을 우리가 형성하여서 서로에게 더욱더 좋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남들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훌륭해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